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오늘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오중직임을 모두 가지셨고 또 그 직분을 수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다섯 가지 직분을 각각 사람들을 세워서 나누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 사도와 교사와 전도자로 그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것이죠. 처음부터 세 가지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고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처음에 바울은 교사였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봐서는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부르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파송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사도로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 가지 직분만 가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목사이면서 사도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 신라는 선지자면서 사도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역시 교사면서 사도였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왜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도적 메시지 혹은 교사적 메시지 혹은 전도자적 메시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복음은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교사의 메시지죠. 이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고,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보면 되게 이제 복음전도 운동,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건너온 그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전도자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뭐 최근능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전도 쪽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의문사항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왜 죽으셨는데, 그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교사적인 메시지인데 이 부분이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구원의 복음이 계속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쪽으로 강조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훨씬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보면 태어나실 때부터 모든 것이 다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에 많이 협조가 됐죠. 정말 그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그 당시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요셉이나 안나나 시몬 같은 사람들이 일정 부분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에 역할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모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실로 강조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또한 강조점을 가지고 깨달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무슨 감동이나 이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영계에서 적용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진리,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충족됐다 하는 것은 영계에서 확실시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이 우리의 경건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계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완료형으로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이루어진 사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바쳐진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셨고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충족됐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영계에서 굉장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사들 앞에서 또 마귀들의 그런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모든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빛이 비추어지고 또 그런 것을 믿음으로써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삶에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또한 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바로 내 구원입니다. 그것이 내 현실이고 그것을 내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 보니까 옛적 그 선한 길에서 앤드류 워맥 목사님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 이 앤드류 워맥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함께 잘 살펴보시면서 그 메시지를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 앤드류 워맥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정말 성경대로 보는 것 이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분으로부터 빚을 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저자가 쓴 책을 무조건 사서 다 읽어본 것은 케네스 헤긴 목사님하고 앤드류 워맥 목사님 그 두 분이고 앞으로 또 뭐 어떤 분의 책을 그렇게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두 분의 책은 어떤 책을 보시든지
여러분이 큰 유익을 얻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중요한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사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구원의 복음이 곧 진리의 말씀이다. 참된 것이다. 거짓이 없고 완전히 충족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우리의 구원이 엄청나게 풍성한 구원이다. 그리고 위대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더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좋은 교사들의 책들을 참고하시고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나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